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의 국경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8월 15일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됐습니다. 5000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이 시작됐음을 천명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고 우리와 함께 6.25 남침도 막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4.19, 5.16, 5.18 등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많은 국가적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력으로 산업화를 이뤄내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선진 국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시련과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70년은 성공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위대한 번영의 토대가 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의 깊은 뜻을 그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건국을 위한 70년 전 선열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앞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부터 북한 주민을 구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에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힘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 대한 테러이자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존중돼야 합니다. 지난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부 주도로 8개 분야 총 63개의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단체가 펼친 총 26개 기념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총 292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의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미래 세계의 큰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는 두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여론조사, 신문광고, 기념도서 발간,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와 각종 기념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기적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되새기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정체성 수호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동포를 억압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선진 통일 강국을 달성해야 합니다. 건국과 헌법 정신을 계승해서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행사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